갈대가 산더미인데. 갈대가 산더미구만. 범용 지휘관, 저걸 찍어야 되네. 갈대가 산더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쭉 밀고 가야죠. 이제 하나하나씩 밀로 가야죠. 여기 태워서 이거 꺾고. 저 부대 하나면 충분히 꺾겠죠? 나름 이 부대도 정예 부대인데. 갑사 부대인데. 못 꺾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발언 안 되니까 한턴 쉬고 이거는 나중에 꺾어야겠다. 반란 선동 해놓으면 되네. 오케이, 이즈모 동무 반란 선동 해놓고요. 반란 선동 찍어 놓고 이제 저들 싸울 때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성도 꺾고 뭐 나발 다 해봅시다. 잉! 본토는 평화롭습니다. 본토는 절대적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저희가 국고가 금수치가 지금 플러스 7,200원씩 되잖아요. 참고로 세금 제일 낮음입니다. 세금이 제일 낮음이에요. 명나라 있잖아요. 명나라가 또 그렇게 쓸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막상 명나라가 하면은 전부 다 영웅 병력만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막상 하면은 이제 명나라가 영웅 병력만 이제 해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쓸것 같진 또 않아요. 밸런스 조절해 주겠죠? 뭐야? 외국! 외국아, 나의 위대한 선단을 건드리네. 일단 야들 잡고, 야들 잡고 생각합시다. 야들 바로 잡고. 아래쪽 성은 어떻게 됐어? 동시 공격 가자. 동시 공격하죠. 전쟁이다! 뭐여? 아, 잠만! 잠만! 야, 잠시만! 선단에 문제 생겼다! 흑선이라니! 답이 안 나오네. 견적 안 나오는 게 나왔네, 갑자기. 아, 이거 레이드급인데. 지면은 육군을 다 했잖아. 이건 극딜 해야 되네, 극딜. 와, 중무전한 무역선, 흑선. 여기는 이담 장군이 타고 있어. 같은 이씨여.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같은 이시기 때문에 한번 레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거의 드래곤 레이드 수준인데. 일단은 폭탄 함 두 대 있거든요. 이거 가까이 붙여갖고 폭탄 던지고 대형 판호선을 어그로 끌고 야들 불화살 쏴서 불태우고 갑시다. 야, 뜬금없이 저쪽에를 저 잡으러 가니까 흑선이 나타나네. 와, 흑선이라니. 깜짝 놀래서 흑선이라니.
오케이, 날씨가 맑군. 전투를 준비하라. 오케이, 일단은 뭐냐, 뭐냐, 폭탄투석, 그 폭탄투석함을 가까이 붙여서 일단은 특선을 데미지를 입힐거고요. 이제 뭐냐, 이 기뢰로 기뢰를 심어서 터뜨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화살, 이거 불화살 준비 안되나? 불화살 되네요. 불화살 배갖고 이제 불화살을 태울거고요. 참고로 조선 활선은 불화살을 못 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파도선으로 어그로를 끌겁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갑시다. 흑선 vs 뭐야, 잠시만, 바로 쏘는 건 이건 뭐 반칙 아닌가, 미친놈들아. 야, 가자. 야, 이거 바로 쏘는 거 이거 뭐 좀 반칙 아니야? 바로 갖다 쏘네. 얘들 뭐 매너라는 건 없나? 아, 매너가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요? 님, 매너가 없지 않나 이건? 바로 대포를 쏘시네? 자, 바로 이 함선은 바로 백병전 준비하고 바로 백병전을 준비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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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우 쉣! 버틸만해. 배틀쉽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배틀쉽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한포 따위. 나의 배틀쉽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동하라. 와, 뭐야 이거. 사무라이들이 다 타고 있네. 갑시다. 저거 꼬두기 면허 저 대박이야. 인커밍! 오케이, 회피 회피 회피. 배틀쉽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배틀쉽급이야. 전함이 전함. 저 정도 대포 갖고는 뚫리지 않아요. 야, 포바 장전하고 있네. 자, 준비. 해병전 준비. 나머지는 뭐 하고. 빠른 속도로 유미코비아 접근. 충격에 대비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부 다 빗나갔고요.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배틀쉽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 궁 발포! 야, 화살 이래서 하고 택도 없어.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 이건. 이거는 무조건 뛰어들어야 될, 뛰어들어야 될 각이다. 투척. 바로 던져라,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바로 던져. 이거는 바로 던져야 돼. 충격의 대비! 와, 딱 미치겠네, 이제. 방금 배틀쉽 가라앉을 뻔 했거든요. 솔직히 배틀쉽 가라앉을 뻔 했어. 뭐야, 활을 쏴? 아, 여기도 총을 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폭탄 준비. 던져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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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폭탄 투척. 파이더. 오우, 충격 대비, 충격 대비, 충격 대비. 충격의 대비. 야, 가라앉는다, 이건. 여기 있다가 가라앉겠다, 뒤로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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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여기 있다가 가라앉다, 가라앉다, 가라앉다. 일단 접근해서 일단 좀 붙어야겠는데. 지금 뭔가 하려면은. 일단은 접근해서 붙어야겠어요. 선체 손상 바로 패주더네. 일단은 뒤로 빼. 니들은 계속 이제. 하고. 이 가라앉겠는데, 잘 맞으면? 한 방에 가겠는데? 여기서 바로 접으면 되나? 함선 이동, 함선 이동. 뭐야? 한 방에 날아갔어? 와, 이건 뭐 답이 없구만.
답이 있긴 하지. 방법은 하나야. 던져. 해병전 준비하고 바로 백병전 준비. 이건 저변밖에 답이 없다. 와, 대형 파농선이 걸레가 되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대형 파농선이 걸레가 돼. 할 말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사기 진작 붙었고. 자, 함대 지원, 함대 지원, 함대 지원, 함대 지원. 조준하고 불화살 발포. 저거 사격 될 것 같은데. 길이 조심하고. 아직까지 멀쩡하거든요. 오케이, 후크 벌었고 버텨봅시다. 오케이, 맨정신 차렸어. 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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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지금 수리가 필요한 함선들은 바로 수리. 와, 여기서 지금 총 함선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일단은 승무원들은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죽였어요. 조선의 위대한 화살도 승무원들은 절반 이상 죽였습니다. 위에 이제 조총서고 허소리하는 놈들은 다 죽였어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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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던져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던지는 게 답이야. 자, 후후 걸었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만해. 배틀십은 이 정도 따위로 무너지지 않아. 가자! 오케이! 도킹 성공! 신고다라! 오케이! 버텼다. 와,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여기 수리 완료. 또 고쳤네요. 깔끔하게 고쳤는데. 아까 반판인 거 맞아 여기? 깨끗하게 고쳤는데? 아, 미리미리 여기에 기뢰를 깔아놔야겠다. 미리미리 여기에 기뢰를 깔아놔야겠어요. 그래야 되겠는데. 자폭하나 지금? 준비 준비 준비. 이쪽으로 이동해. 일단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기뢰를 던지자. 여기서 폭탄을 딱 던지니까. 아, 역시 조선수군 클라스 흑선의 전투에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아, 이로써 저희의 손에 이제 흑선이 들어옵니다. 아, 흑선 먹나요? 아, 이건 솔직히 먹어야 돼. 이 손실. 여기서 감히 우리의 위대한 조선 수군의 함대 덤벼. 안 되지. 하하하하하. 흑선이라니.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야, 이게 뭐요? 엄청나구만. 엄청나구만. 합치면 그냥 모조리 터져버릴 각이구만. 자, 바로 강습하고. 야, 이 정도면 뭐 할만한데. 대군. 일단은 흑선을 기지로 옮겨. 와, 흑선은 모양부터 틀리네. 이게 보스다 보니까 모양부터 틀리네요. 흑선 아직 수리 중이긴 한데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야, 꺼져! 꺼져, 야! 집에 가! 집에가 베는 것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는 칼 날을 일자로 세워서 넣는 찔러 넣는 거고, 베는 것은 칼 날을 이용해서 그냥 후려치는 듯이 베는 겁니다.
지금 딸랑 저 딸랑 저 무용선 따위가 흑선한테 덤비네. 수리 중 수리 대기 중인 흑선의 위험 한번 보자고요. 야 수리도 안 되는데 흑선 데미지 한번 보자. 아 우리는 최강의 군사력을 손에 넣었어. 조선 최초의 이제 외국배를 사용해서 이제 전투를 한번 꾸며보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최초인데 흑선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날씨가 맑구만. 보입니까 이거? 이 보입니까? 야 근데 이거 딱 명랑 각이거든요 지금. 상대편 명랑 찍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 불안한데 이거? 삘이 별로 좋지가 않아. 뭔가 삘이 별로 좋지가 않아. 호위함. 원래 항공모함에 호위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위함 배치하고 발포 좀비. 야 역시 조선 색깔을 칠해놓을까 멋있네. 이 얼마나 멋집니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저거는 덤빌 수가 없어. 저대 저건 뭐야? 아군 무역선 있네? 오케이 호위함 3대를 거느리고 있는 흑선 부대입니다. 그니까 여기 성인데 성? 야 발포 안 될라나? 발포 되나? 사정거리가 멀어갖고 아마 안될건데? 사정거리가 너무 멀어서? 흑선이 지금 거의 반파됐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좀 거의 애매해요. 와 흑선 보셨습니까 아까? 도피는거 멋있는데? 야 3배에서 와 왔다 은혜주네. 방금 흑선으로 흑선을 구했어요. 흑선 레이드 뛰어갖고 흑선 뺏었습니다. 조선군 최초로 이제 흑선이 이제 손에 넣은 거죠. 조선 무역선 조루선 무역선 이제 흑선에 한번 군사 실험 한번 해보죠. 전진하라. 지금 역방향으로 불어갖고 여기가 1호가 지금 속도가 영 안나네. 알고보니 십자군매잼. 전혀 안.. 나치기어하고 전혀 안닮았습니다. 이게 크로스기어라고 군함에 많이 박혀있는데 대항해시대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아실텐데 십자군 뭐 이제 그런식으로. 자 지금 여기 흑선에는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포가 16개밖에 없고요. 병사는 94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 한 척의 말이에요. 흑선 업그레이드 뭐냐 흑선 수리가 다 끝나면은 전체 333명까지 타요. 나우 정도? 나우? 나우는 아니고 대형 카락 수준인데? 딱 대형 카락에 이거 뭐냐 그 흑판지 그걸로 그 지금 건조한 거 수준인데? 이게 그니까 흙 떡갈나무인가? 그걸로 딱 건조한 것 같은데요. 대형 카락에서 이제 딱 그거 하면 이래 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상대카 정도 돼요. 상대카 갑시다. 자 한번 놀아보자고요. 흑선의 한 위험 한번 살펴보죠. 좀 더 접근을 해서 대포를 팡팡팡 쏴버리자고. 근데 카락 같죠. 오케이 돌려라 발포. 오 화끈하게 쏘네. 거북선같이 그 느려터진게 아니야. 화끈하게 쏴. 좀비 자 전부 장전중.
화끈하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넘친다 진짜. 성이야 성. 알포! 옆면이 아니라 잘 안 맞네. 아, 뭐 원거리에서 뭐 하루종일 쏘죠 뭐. 야들 지금 어 쫄았을걸. 어 솔직히 이거 지금 겁날걸요 진짜. 흑선잼. 와 진짜 크다. 왜 안 맞음? 한포가 총 24개 중에서도 지금 뭐냐 한포가 부서진 게 많거든요. 아 그니까 이게 수리 직전이라고 이게 그니까 뺏은 그대로예요. 쏟아보면 맞겠죠? 사격 연습장이네 그냥. 어, 쏟아보면은 맞지 않을까요?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 맞은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영 야들이 지금 흔들흔들흔들거리는데 배가. 맞네 맞았네. 여기 끊겼네 지금. 여기는 이어져 있는데 여기 끊겼네. 오케이 계속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명나게 갈겨보자고? 어? 천천히? 범선보다 전열함? 날라옵니다. 좀 더 접근 한번 해볼까? 야 잠시만 여기서도 쏘네? 여기서도 쏘네 여기서도. 맞네 여기도 대포 있네. 와 뭐야 이거 진짜 막 성이, 성이다 성. 움직이는 항공 요새야. 항공모함 항공모함. 자 이제 저 옆으로 한번 땡겨볼까? 아 여기도 이제 장전이 되어있다 전에. 자 여기서 그럼 바로 우회전 틀어서 어 함포를 펑펑펑 장전. 왼쪽 오른쪽 장전 완료. 왼쪽 장전 완료. 좀 더 좀 접근해서 한번 쏴볼까? 어 접근해서 어 접근해서 쏘는 것도 괜찮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슬슬 움직여주시나? 어? 움직여주셔야지. 아니면은 이거 뭐냐 흑선을 이까지 끌고 온 어 보람이 없잖아. 어, 힘들게 흑선구에서 지금 야한테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쏴! 날라옵니다! 그렇지! 오른쪽 파괴 왼쪽 파괴. 데미지 봐 데미지 봐. 와 오케이 발포! 장전 중. 야, 한 두 대 맞았는데, 어, 박살났는데, 그냥. 어? 허,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은 다 박살났어. 이게, 쇼군 털터 함대전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 함대전이 진짜 멋있던데. 발포! 이번에 다, 진짜, 다, 그, 뭐, 뭐냐. 다 그냥 날라갔다. 이거 흑성 한 열 대면 진짜 멋있겠는데. 바사하고 상대카잼. 허 유비 농막잼. 방금 이거 야들 지금 마르세유유 그 뭐냐 어 초급 학교 지금 뭐냐 졸업했는데 지금 갑자기 말렙이 어 말렙 그 뭐 유해가 나타났어. 어 라푼젤잼. 어 갑자기 뭐냐 말렙 유해가 나타났어. 어 육두부프라 걸렸습니다. 어 바샤가 육두부프다 걸렸어. 쿵 나이스 샷! 아이 뭐 우후 잘 맞추네. 야들은 그냥 이러다 침몰할 것 같은데 좀 더 땡겨볼까요? 아이 바로 옆에 나도 한번 쏴볼까? 어? 어차피 자들 공격해서 이건 뭐 꿈쩍도 안할건데. 어 이게 아무리 좀 수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어 여기는 조총도 쏴. 야 요즘에 한 2만원이요 값싸 한 10부대만 포기하면 되네. 값사 한, 아, 값사 한 100부대만 포기하면 되네. 흑선이 그렇게 비싸나, 유자비가? 유자비 당신 낼 겁니까? 어차피 제가 냅니다. 어, 국고에는 자원이 참 많아요. 어, 국고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 그걸로 하면 됩니다. 대기. 설마 이 거리에서 못 맞춘다고 뭐 헛소리를 하진 않겠지? 적들이 지금 화살 따위를 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좀비. 천천히 돌아가 볼까. 달겨버렸! 명중! 시원하게 한 발 먹였습니다. 자, 벌써, 어? 곧 가라앉겠는데. 슝! 곧 가라앉겠는데, 지금. 내 상태 보니까 곧 가라앉게, 어? 곧 가라앉게 같구만. 화샤가 육두 부다가 지금, 어? 말렘 유해 만남. 어, 이건, 이건 거의 카라게, 이거. 전연함 수준이다. 어, 위험이 전연함 수준이야. 활 찍찍 쏩니다. 한 수백 발은 쏴야 될 텐데. 쿵! 야, 난리 났다요, 지금. 와, 이건 뭡니까, 이건 도대체. 뭔 함입니까, 이건 도대체. 끝. 아, 터트려. 가라앉혀버려, 이거. 그냥 이거 가라앉혀버려. 호위함대 잡아라. 빰빰빰빰빰. 그냥 가라앉혀버렸? 아, 이거 몇 대 더 때리면 진짜 가라앉겠는데? 지금 유해전염 무기 없어 빡침? 개껌잼. 어, 상납품 없네요. 어, 상납품 없는 개꿀? 어, 유해는 그걸 알고 있었다. 자, 한포 사격 준비. 정확하게 돌려서, 어, 들어오면은, 터트려버려요. 쏴라! 하! 딱하니 나사나는구만. 완벽한 각이다. 그렇지! 그렇지! 포기해. 이거 답이 없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앞에 호위함 세대 출정. 야, 진짜 특설이 좋긴 하네. 저 캄을 거의 무력화 시킬 수 있네. 크, 좋아요, 좋아요. 엄청 튼튼하네. 근데 저번에 거북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엄청 튼튼하네. 안 부서져? 터트릴 생각이 없나 본데. 안 되겠어, 쏩시다. 오, 잠시만. 아군배, 아군배, 미친 아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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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나? 분명히 봤어. 방금 대파리 스친 것 같은데. 야, 진짜 잘 도망간다, 어? 다 박살 났는데도 진짜 이 배가 가긴 하네. 신기할 나름이다, 진짜. 거리가 멀어지니까 사정거리 거의 안 맞네요. 활로 잡는 게, 야, 차라는데 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활이 더 나은 것 같아. 활로 잡는 게 나을까. 어쨌든가 저쨌든가 이게 한포전이라 해도 쇼군 솔타고 그냥 쇼군의 한포 이번에 함대전은 영 별론 것 같아. 정요. 우리 어머님 어서 오세요. 흑선 높여치대 무슨 무리가 있었는데 크로스 문제입니다. 크로스 문장입니다. 어차피 이긴 전투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 대 흑선 하면은 진짜 밤새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밤새야 돼요. 진짜 밤을 새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자, 3만?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 외구! 외우가 위치 내 황금 같은 돈을 뜯어가고 있어. 야, 저거 없애버려, 저거. 근처에 함대 없나? 근처에 함대가 없네. 일단은 이거부터 일단은 해결하고, 함대를 찾읍시다. 겨울이라서 시간 지난 우리가 손해요. 갑시다. 야, 장군 왜 이래 많지, 여기? 진짜 많네. 갑시다. 2단 장군.
다네가시마 땅을 쓸어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담 장군? 적들을 몰아내라는 말입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단 장군, 요번에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자네 부대를 해체하겠소. 그리고 자네를 한성부로 압송하도록 하겠소.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저기 지금 다이묘하고 지금 뭐냐 고위 장군이 있네요. 고위 무사가 있네요. 자네를 한성부로 압송해버리겠어? 백의 종군 시켜버리겠어? 전쟁이다! 오누시라のような乱者を見ておると お父上が落胆することは決してないものと確信する。かくも立派な軍勢を率いるなど天のおぼしめしに他ならん。 하이비엠! 敵にとってはここが正念場。しくじれば歴史にも残らん。いつの日か歌人が悲しい歌にして読んでくれることじゃろう。今日の敵は武士の誇りのかけらもない奴らだ。野心生まれで蔑まれながら死ぬ。奴らの難易度は陰次ねらん難易度みたいな。難易度が陰次ねらんねえよ。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だろ難易度를편성할수는없지만 ノーマルな兄どの兄んごるあいごせよ。お主らに不名誉は一切ない。お主らは一門の歴史に名誉ある一環を書き加えるだけじゃ。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플레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전에서는 조선은 그냥 씹힙니다. 초반에 이런 정예 살수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조선군은 씹힙니다. 지금 열 받았네요. 가도록 하지요. 억서는 그냥 튼튼댔어. 전살수대기. 아마 적군 지원군 들어올텐데 지원군 위치도 한번 확인해놔야겠어요. 지금 이 부대가 단독적으로 이담 장군이 단독적으로 이 섬을 지금 뭐냐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놔야 됩니다. 적군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네. 와 빡빡하다. 뭐 이래 많아? 와 극혐 혐오인데 혐오 이건 혐오 영상인데 뭐가 이래 많아? 적군 출현 확인. 적군이 훨씬 더 많네. 적군 장군 호위대 두 부대 투입됐고요. 세 부대인가? 아니야 두 부대에다가 뭐야 이건 유미야 시가루 할만하네. 일단은 자들 잡고 생각을 하자고. 준비 자들이 100% 이제 우리 쪽으로 달려올테니까 자들을 잡고 생각을 합시다. 움직여라. 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바로 아마 뛰어올 거예요. 우리도 바로 정비하고 바로 쏴야 합니다. 서정거리. 오케이, 서정거리 확인. 시야에 적군 보이고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비 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풀렸다. 와 만대만이라 선지 렉바. 와 준비 들어오면은 바로 쏴야 되는데. 들어온다 준비. 자 재정비하고 바로 발포. 아마 충돌 때문에 아마 피해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왼쪽 오른쪽 부대 잡고 나머지는 왼쪽 부대 사격하라.
약간 좀 우왕좌왕하기도 했는데 사기장만 뜨면 되니까 오케이 자세 잡았고 일단 왼쪽 부대는 확실히 제거됩니다. 오른쪽 부대를 모르겠네요. 우리 애가 자랑하는 갑자기 화살진을 뚫불람 뚫보법? 할만한 붙겠는데 머뭇거려라 머뭇거려라. 아 뚫렸어 뚫려서 뚫렸어 뚫렸어. 살수 투입. 그 전에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일단 이쪽은 전멸했거든요. 이제 저쪽이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놈 빨리 해결하고 나머지 사격 중지. 빨리 수습합시다. 이런건 이제 한두번 수습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수습하도록 하죠. 제가 이런거 한두번 수습해봤습니까? 니가 뭘 하든 수습은 1초다. 오케이 수습 끝. 살수 투입해서 대응하고 일단 아군 피해 갑사 100명이라 달려들으면서 부딪혀가 죽은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네. 자 빠른 속도로 장군 회 잡고 수습하고 시작하자고. 적군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성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장군이 7명이에요 미쳤습니다. 장군이 7명이야 도대체 무슨 전술인지 모르겠는데 장군만 7명 장군만 7명 미쳤습니다. 애들이 영 지금 마탱이 간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피해만 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야들 전술을 짜고 있어요. 장군 7명이다 보니까 야들 장군 막 쓰네. 진짜 장군을 돌격으로 쓰네.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각인데 이거 제거 완료. 왜 제거됐냐 조선 장군회는 장군들도 화살을 쏩니다. 기마공수들이에요. 유능한 기마공수들입니다. 야들 일단은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여기 아들 여기 아까 매복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아들 잡고 이제 빨리 성병력 잡죠. 지금 갑사 피해가 이 부대가 갑사 피해가 가장 심하네. 100명 정도 죽었습니다 방금 전투로. 아마 팀킬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죽었을 텐데 일단 뭐 장군 두 부대 잡았으니 먹잇감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화살을 집중포화를 날려버리면은 다 죽습니다 저긴 놈들은. 그 전에 이제 빨리 여기 있는 매복하고 있는 놈이 빨리 나와줘야 돼. 애들이 안 나올라나? 일단은 그러면은 놔두고 가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지금 적군이 지금 내성으로 다 모였거든요. 이거는 그냥 갑사들한테 그냥 먹을 거 주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갑사들한테는 그냥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선물임 선물 그냥 맛있는 그냥 먹잇감 선물이에요 이건. 이거는 그냥 대놓고 갑사들 보고 죽여놀라고 소리 지른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동 갑사 2부대로 나누고 정렬하라. 내성으로 다 모여있으면 이거는 그냥 갑사보고 딱 하니 죽여놀라는 거야. 핵이요? 핵은 모르겠고 다연장포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 핵은 모르겠고 다연장포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야 여기에 수비대도 배치를 안했어? 최고인데? 이건 뭐 갑사보고 사냥해놀라는 뭐 그 말이잖아. 야 최고야 최고야 최고다. 대우가 좋네. 이성이 대우가 좋아. 한 놈도 빠짐없이 없애야겠어. 심지어 갑사하고 대응하려고 하는지 여기를 넣고 여기만 가득 있네 병사가. 훌륭한데? 그냥 갑사한테 뭐냐 사냥을 해놓으려고 아우성을 치는군요. 사냥을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가 좀 가까운데? 생각보다 이게 딱 좋겠다 배치. 와따 이거 뭐 딱 한이 남겨놔주는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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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화끈하게 상대해주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 이제 지가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데 갑사를 상대로 배수의 진은 미친 짓이지. 제 같으면은 저 병사 다 데리고 성문 열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저 안에다가 벌집 되는 것보다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좀비. 자, 갑사 지금 이동 거의 다 끝났고요. 앞으로 20초 내로 갑사 발포 가능해집니다.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뭐하냐? 발포하라! 마음대로 쏘시오. 어? 마음대로 쏘시오. 자, 옵니다! 진짜 검은 게 옵니다! 화살비! 오늘도 천만시로 해결하도록 하죠. 와, 이건 뭐냐, 이건 진짜. 허! 비 온다, 비 와, 그냥. 숭! 화살비가 발사되었습니다. 다 데리고 나오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접 병가가 많아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건 진짜 바보짓이야.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제 갑사를 상대로 절대는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뭔 상인가 싶어요, 저도. 갑사를 상대할 때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이 행동입니다. 비 오는데, 여기서 뭐 지자는 거야? 벌써 적군의 반절이 죽었어. 렉을 줄여주는. 야, 검은 거 봐, 검은 거. 집중 포함 안 돼, 그냥. 벌써 반절 죽었거든요. 저게 반절이 죽었습니다. 와, 아직 잔뜩 있네. 여기 반틈 죽였다, 아직 이만큼 있어. 와, 할 말이 없다. 뭐야, 이 불화사는. 아주 그냥 신명나게 쏘는구만. 한 명 나왔다고. 한 명 나왔다고. 친절하네. 야, 이제, 아, 이제 렉, 아, 이거, 이, 뭉친 거 렉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좀 제대로 된 배치를 하네. 근데 벌써 늦었어. 미안한데. 불화살 날라오고 시작했거든. 벌써 늦었어. 포기해. 이건 니들이 답이 없어 보인다. 아까 수반에 아시가로 도망간 것 같은데. 미안한데 그냥 도망가는 걸 추천해. 솔직히 말해, 도망가는 걸 추천해. 이들은 답이 없어 그냥. 이미 갑사가 그 뭐냐 자세를 잡았고 쏘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야들은 답이 없어요. 도망가는 게 최선이야. 이제 슬슬 이제 렉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그만큼 많은 수의 병사들이 죽었다는 거죠. 보자. 불화살 맞아 쏘고 제 다음에 이제 불화살 풀리면은 이제 저거를 잡아보죠. 불화살 빨리 풀려라. 어? 하루종일 쏠래. 뭔 놈의 불화살을 하루종일 쏴. 여기다 한번 딱 쏘면은 대박이겠는데. 여기 이제 다 불탔고 터짐 다 날라갔고. 아, 여기 뭐 진짜 등선등선 죽어있다 진짜.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가문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늦었어요. 예, 제가 발견했고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군 발포하라. 제가 발견했고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조리 여기 있는 모든 군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이 발사되었습니다. 와, 많다 진짜. 어? 많다 많아. 숭숭숭숭 죽고 있다. 숭숭숭 죽죠. 지금 뭐냐 줄어드는 숫자 보이죠. 와, 이건 뭐 그냥 학살인데. 학살? 화살이 안 박힌다고요? 아니요, 초당 지금 한 몇십 명씩 죽고 있어요.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이래 된거예요. 벌써 거의 다 죽었어. 이게 답니다 지금. 확실히 많이 죽었죠. 진짜 확실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절반 이상 죽었어요 지금. 거의 다 전멸이에요 이거. 도망갈 수도 없어. 끝났어 이게. 이 가문은 망했습니다. 전군을 배수의 진을 성위에서 짓다니. 이어서 소소하구나. 이제 뭐냐 비격천에 때려박으면 이제 답이 없죠 그냥. 야, 이거는 진짜 나치 학살 수준인데. 사람 봐. 벌레야 벌레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많아. 굼툴굼툴. 다음 뭐야? 뭐야 이건? 군병? 아 23명에서 지금 군병을 갖다 쏘고 있는 거야? 웃기네 웃겨. 아이 잘 산다. 어? 아이 잘 산다. 할 말이 없다. 아이 잘 산다. 항상 제가 이걸 진행을 하지만 오늘따라 더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간발의 화이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일본군을 응원하고 싶네요. 너무 불쌍해. My lord, their general has fallen. A cutting blow. 몰살당해 몰살. 야들은 장수를 잘못 만났는지 장군을 잘못 만났는지. 몰살당해 몰살당해. 항상 야들 운명이 그랬어요. 몰살당해서. 어딜 가든 몰살. 남은 병사가 없어. 다 죽어요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야 여기 이제 옹기종기 모였다 진짜. 전멸이잖아. 시체만 4,000구가 넘습니다. 시체만 4,000구가 넘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시체가 4,000구가 넘는다는 거야. 경기병에다가 사무라이들인데 다 죽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어요 얘들은. 이제 여기 책략가가 누구지 모르겠는데 작전 담당이 누구지 모르겠는데 심각하다. 이 많은 기병대를 여기 다 죽이네. 자 라스트 유미 슬슬 해결을 해볼까? 해결을 해볼까? 마지막인가 얘들이? 아 뒤에 아직 남아있네. 진짜 소수다. 전멸이 전멸. 한 명 남았다. 와 그래도 놓치지 않는 갑사들. 야 이게 화살이 진짜 정확해. 미사일이 미사일. 일단 앞에 있는 모든 부대 전멸했고요. 야 시체 때문에 렉 걸리는 건 또 처음이네. 지금 렉이 시체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시체 때문에 또 렉 걸리는 건 또 처음이네.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시체 때문에 렉 걸리네. 와 할 말을 잃었다. 확인 사살까지 착착 완벽한 갑사들입니다. 배치했고 재배치 병사 재배치 준비하시고 좀 더 가까이 붙으면 사정거리가 이만큼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적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이만큼 줄어듭니다. 됐나? 좀 갑사가 죽어야지 또 경험치가 또 오르더라고요. 많이 잡는도 중요한데 또 죽어도 경험치가 약간씩 오르더라고요. 좀 죽어야겠어. 뭐 이게? 화살 막히는 거구나. 야, 또 온다. 또 500명이 또 우리 병사 막나고 또 달려온다. 뭔가 아주 부질없어 보이지만 오신다. 와, 또 우리를 막아보겠다고. 또 훌륭한 생명들을 낭비하는군요.
간사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죽지 않았나 여기 벌써? 일자로 들어오네 일자로. 아 여기를 쏘고 있는 거구나. 야 지나가다가 막 화살 맞고 죽어. 야들 왜 도망가는 게 약속으로 빠를 것 같은데. 아, 신속하게 도망가는 게 살 길인 것 같은데. 자 다 됐나요? 이제 최후 병사 남았네요. 750명과 정말 최후의 병사들만 남아있네요. 이 성의 운명은 끝났어요 벌써. 천수강 뒤에 이제 병사가 좀 남았고 나머지 여기 지키고 있는 거의 1만의 병사가 다 죽었습니다. 약 9천명이 죽은 상황이고요. 우리는 지금 압도적으로 적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사정거리가 되이네. 여기도 사정거리가 되이네. 아이고 불쌍해라. 여기도 사정거리가 되이네. 모조리 죽여라. 수마사거리가 나왔다고? 오 정 안됐다는 거지. 맞네 이거 까먹고 있었네. 야 숨은 부대가 나타났어. 야들 이거 무슨 전술적으로 좀 써볼 생각인가? 숲에서 이제 드디어 아시가르가 뛰어나왔네요. 기아선생님 어서오세요. 야들이 지금 이거 뭔가 기습을 하려고 그러는건가? 자 숲에 지금 아시가르들이 등장을 해서 성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마 성배치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심각한데 그러면. 아시가르 창.. 아 야리 아시가르 전멸 최후 병종. 야들이 다 힘들다 싶은데. 맞네. 저 아마 전수강에 화살 억수로 막히고 있다 싶은데. 과연 이 숲에서 대기 중인 아시가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벌써 화살 날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심각해요. 야들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화살이 날라와요. 여기서 아마 벌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병사의 반전을 잃을 거야. 한 10분에 한 2 정도가 죽었네요. 병사 얼마 남았지? 한 100명 정도가 죽었네요. 등 뭐래 등대 보따리요. 이제 저건 이제 아시아리 후퇴했고요. 장군 다 죽었고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장군들 뒤에 이제 저 보따리는 이제 화살을 막는 용도로 쓰는데 갑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갑사는 저 보따리가 아니고 사람 머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군 손실 279명이고 적군 9840명 전멸입니다. 잡은 걸로 봤을 때 약 조선 갑사가 1000명 이상 잡았네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할 말이 없다. 조선 갑사가 1200명을 잡아. 최고야. 다들이 잡는다니까. 전멸. 이 땅은 이제 저희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부의 마지막 마지막을 이제 점령했고. 아이고 주전남님 122번 121번째 111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권항. 자, 필요 없는 건 싹 다 불태우고 건설 들어가고. 근데 마이너스 3,000원이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 아, 해상 무용으로 습격당함. 이게 문제였구만. 봉쇄됐고. 아, 지금 무역 수입이 개판이네. 무역을 누가 지금 통제하고 있네. 빠른 속보로 저 등등을 없애버리겠어.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무역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제 몰이 두 개 남았고요. 불교 반란군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지금 판입니다. 할 건 정말 많고요. 시간은 정말 없군요. 서원. 여기에 지금 병사 갖고 추가 보충해서 바로 그냥 여 불교 불태우면 되겠다. 야들은 절로 가고. 야들은 절로 가고.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야, 말렘 양반. 그리고 여 밑에도 말렘 양반이 하나 있지 않나? 야, 이 말렘 양반들 빨리 위로 올려야 되는데. 빨리 전쟁의 최전방에 서 갖고 이제 매수를 담당해야 될 말렘 양반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주역 좀 해 보셔야겠군요. 아예 재밌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쇼운 털터 하시면은 전쟁 게임 같은 뭐 전쟁 장면 구경하시는 시뮬레이션 최고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최고입니다. 아주 재미져요. 엄청 재미집니다. 이쯤은 동부 이따가 제치고 그리고 이제 섬 잡고요. 여기에 아군이 이제 숲 쪽이라 갖고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는데 여기를 잡을까? 게네샤. 기생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야가 선수 전략하네. 아 그래, 이 수비군을 이용해보자. 이쪽 수비군을 한번 이용해보죠. 지금 선제홍육관들이 야들이죠. 바로 가서 야들을 좀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2만명이 배치되는데 설마 이거 하나 못 뚫겠습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성 복잡하다. 뭔 놈의 성이 저렇게 복잡해? 와, 야, 아주 성을 아주 그냥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을 만들어놨구만. 어마어마하네. 이번 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모리의 요새거든요. 모리 가문에 아까 다이면 벌써 죽었고 최고의 요새예요. 최고 사령부. 그러니까 나치군 같으면 볼프 산체 같은데. 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프 산체 있잖아요. 뭐 그런 곳인데. 와, 이건 뭐 진짜 성이네. 자, 볼프 산체 털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진짜 위험 있게 생겼네요. 잠깐만요, 한 분대 나와있다. 이거 뭐야 이거? 야리 사무라이가 한 분대 나와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아군 지원부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왼쪽에 아군 조선부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사들은 바로 쏘기 시작했고요. 갑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적들이 눈에 보여서 쏘는 것 뿐입니다. 적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바로 쏘라 그랬죠. 이미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적들은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화살을 맞아 죽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업무 사격만 할 뿐. 전투를 어딨냐? 동맹국에게 맡기도록 하죠. 동맹국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지금 진군에서 들어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야리